본교 개그학과에 재학 중인 김승우 학생이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승우 학생은 대학로 5차사 공연에서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등 개그맨으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공채 합격 비결은 이윤석 교수만의 특별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웰라 인터내셔널 트렌드 비전 어워드에 모델 예술학부 윤설희 학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제의 디자이너와 함께 국내 대표 헤어 모델로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윤설희 학생은 황제의 디자이너와 함께 2013년도 국내 웰라 트렌드 비전 어워드에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14 서울 샬롱 디 쇼콜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디저트, 최고의 쇼콜라티에를 만나보는 행사에 호텔 조리 관광학부 학생들과 패션 예술학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무대 스텝부터 패션쇼에 선보일 의상을 패션 예술학부 송은영 교수의 코칭으로 직접 만들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냈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김지혁 학생이 이재환 교수의 브랜드 바실리로 취업했습니다. 이재환 교수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 마틴 시폰 등의 파리 본사에서 디자이너로서 활약하는 실력파 디자이너인데요. 패션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만큼 김지혁 학생의 디자이너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지혁 학생은 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대문 사람들 학생 기자단이 백상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트렌디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욱진 학생은 이번 인터뷰에서 트렌디만의 매력을 담았습니다. Let's go, 트렌디! 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서울예술전문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대학생활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면 보람찬 대학생활이 되실 거예요. 네, 저희 트렌디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트렌디였습니다. 안녕! 다음은 예비 신입생 특강 소식입니다. 본교 아트홀에서 탑모델 한혜진이 명예 교수로 위촉되어 모델 예술학부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으로 축적되어 온 노하우와 해외 진출에 있어 톱 모델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용음악학부에서는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이전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대중음악과 실용음악학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홍기성 감독이 방송영상학부와 방송연기연예학부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화 제작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기성 감독은 이번 학기부터 방송영상학부의 교수로 임용되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션예술학부의 이재환 교수와 최한석 교수의 특강 소식입니다. 이재환 교수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역량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했고, 최한석 교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패션 스타일리스트로서 목표를 가진 예비 신입생들에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강의 후에는 두 교수가 준비한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뷰티 예술학부에서는 학부모와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정우, 이민기, 재범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메이크업을 담당한 김선희 아티스트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스마트 IT 학부에서 요즘 최고의 관심사인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의 실기 공부의 노하우, 관련 직종 취업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예술학부 특강은 다른 학부와 달리 본교 현직 교수인 서정민, 성시권, 류창우, 임선아 교수의 릴레이 토크 콘서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특색이 있는 교수들인 만큼 다양한 내용을 예비 신입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성예술학부에서는 금속공예가 박준 강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태왕사신기, 금초고왕, 뿌리 깊은 나무를 포함한 유명한 작품 속 소품 제작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새 학기부터는 예비 신입생들과 함께 보성예술학부의 전공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방송무용학과에서는 국민 댄스 가수 신화의 안무 디렉터인 최영준 안무가의 댄스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1대1 코칭으로 점점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특강에서 최영준 안무가는 학생들에게 일반 방송 안무나 가요 안무와는 다르게 현대적이며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얼반 댄스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웹툰 작가인 홍 작가 강사와 본교 박희정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홍 작가는 고양이 장례식, 도로시 밴드, 화자, 아네미아 등 다양한 작품을 연재해오며 웹툰에서의 자리를 굳혀왔습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이나 다각도로 보는 시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희정 교수의 세미 누드 크로키 체험학습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정 교수는 신학기부터 만화 디자인학과 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푸드예술학부에서 밀레니엄 힐튼 호텔 실습이 있었습니다. 김은산 총주방장과 인사부 트레이닝센터의 이보현 원장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호텔 시설 투어와 직접 호텔식을 맛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실용무용학과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프로 안무팀 단독 오디션이 본교 A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최종 합격자 2명은 국내 다양한 아티스트의 안무팀 활동뿐 아니라 프로댄서로의 데뷔 기회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4일 본교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학위 수여뿐 아니라 학과 및 학교를 위해 헌신한 학생들에게 공로상 및 모범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그간 학교 생활을 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며 학교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마지막 교과 자창을 부르며 학위 수여식을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동계방학 특강 소식입니다. 지난 2월 3일간 K플러스 에이전시 워킹 강사 허보미 강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기본 워킹과 자세 교정, 소품을 이용한 워킹을 직접 배우고 수업이 진행된 뒤 그간 부족했던 점이나 워킹 자세에 대해 디테일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본교에서 디지털 디자인 학부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한나 교수의 컬러리스트 자격증 특강이 있었습니다.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할 시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특강에서 자격증 취득 노하우 위주로 강의해 주었습니다. 지난 2월 공연예술학부에서는 무대 조명 3급 자격증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10일에서 14학번 휴학생, 재학생,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연 분야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조성호, 이유림 조명 감독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성예술학부에서는 세부 공예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유라 교수의 지도 아래 실시한 이번 특강은 총 5분의 수업과 함께 품평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강원도 횡성 웰리 힐리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크레용팝, 발샤벳, 플래쉬가 초청되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트스타 오디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전액 장학금, 2등과 3등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며 본선 참가팀 전원에게 엔타브 기타가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서울예술전문학교 각 학부를 대표하는 베스트 사티스트가 출범하였습니다. 사티스트는 각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교를 대표하는 롤 모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베스트 사티스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